잘 알고 있는 사이 아닙니까? 쓰리뱅크? 길죠? 들어갑니다. 잘못 봤군요. 자, 이렇게 되면 위만 네. 선수가 세트 포인트.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위맛입니다. 세트 포인트도 이렇게 쉬워 보이질 않네요. 아주 두껍게 쳐서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는 그런 두께를 써야 되는데 지금 내려갔죠. 네. 네, 그러면 키스요. 그래도 뭐 18이닝에서 네.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분명합니다. 네. 위마지 선수가요. 지금 위마지 선수가 이 두께를 좀 허술하게 쳤어요. 완전히 위기에 몰린 육셀 선수인데요. 내공과 빨간 공은 너무 가까이 있고 브릿지 자체도 지금 불편하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경기 상황 자체가 지금 육셀이 좀 몰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. 네. 지금 둘, 셋. 포쿠션. 이 공을. 성공하나요? 들어갑니다. 야, 이 공을. 지금은 활로가 없다라고 봤는데. 네. 마세르 골. 문을 찾아냈습니다. 개인적으로 16강의 샤도 오브 더 데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? 네, 지금은 저는 전혀 지금 활로가 없다라고 봤어요. 뒤돌리기 네. 득점 성공합니다. 기세를 이어가는 6셀. 점수는 14대 12. 일단은 뭐 이번 세트는 칼자루는 6셀 선수가 이제 쥐었습니다. 포지션 플레이 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. 옆 돌리기인데요. 네, 안정적으로 맞죠. 득점 올려놨고요. 네, 이제 빨간 공치기 좋아졌죠. 여기서 포지션 플레이까지 완성시킵니다. 야, 이 세트 굉장히 긴 난타전이었는데 네. 여기서 과연 육세 선수가 세트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지. 이것도 좋은데요. 네. 자, 이렇게 되면 육세 선수도 이 세트 세트 포인트. 어쨌거나 누가 세트를 가져가든 간에 이 세트를 잃는 선수는 조금은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. 워낙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이 세트를 내주면 약간 맥이 빠지는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 좀 많은 게 지금 걸려 있었던 그런 세트였거든요. 이 샷이 이 세트의 마지막 샷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마무리하군요. 대단합니다. 결국 이 세트를 가지고 오는 육셀 선수, 이 세트는 정말 방패와 방패의 대결. 그렇죠. 그러다가 먼저 이 활로를 위마지 선수가 뚫었는데 그 마무리에서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장면이 있었고 육셀 선수의 그 아예 없는 길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는 그 맛세 너무나 일품이었습니다. 육셀의 2세트 대역전극.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. 저희는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.